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5월 22일 오전 9시에 시작된 중국 북서부 깐수성 바이은시 황허스린산 100km 산악 마라톤에서 모두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중국 북서부 깐수성 바이은시 황허스린산에서 열린 100km 산악 마라톤에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악 마라톤 현장은 해발 1,400m에서 2,000m 정도의 산악지대인데 우박과 폭우, 강풍 예보가 있었음에도 주최 측에서 마라톤 대회를 강행했고 참여한 마라토너들은 얇은 경기복을 입고 출전했다가 급속한 기온 저하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경기는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고, 오후 12시 17분부터 산악마라톤 코스의 20km에서 31km 구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와 우박 및 강풍으로 이 지역을 지나던 마라토너들이 급히 대피소로 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깐수성 바이은시의 100km 산악 마라톤은 2018년 첫 대회가 열렸고, 올해는 네 번째 대회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두 개의 코스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평지 달리기이고, 다른 하나는 산악 마라톤입니다. 농촌 진흥을 위한 건강 달리기는 도시와 들판을 걷고 달리는 평지 코스로 약 1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 산악 코스에서는 100km 전체 구간에서 각 참가자들이 뛴 거리 구간에 따라 차 등으로 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총 172명이 참가한 산악 마라톤에서 21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상금은 최고 1,600위안, 약 27만원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대회 강행도 문제였지만, 고산지대의 산악 마라톤 중간마다 비상구조 요원 배치를 포함하여 대회 운영 미숙으로 인한 중국 체육계의 대참사로 남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급히 파견한 구조대원들은 의복과 은박지 등을 공수하여 추위에 떠는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공급하며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172명의 참가자 가운데 143명은 안전지대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았고, 8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 중이며, 21명은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중국의 마라톤 열기는 과열되는 추세입니다. 각 지방 정부가 이벤트로 서로 경쟁하듯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애국주의를 내세워 국제 마라톤 대회도 중국 선수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들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깐수성 산악 마라톤 대회는 평지에서 열린 농촌 지능 건강 달리기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평지에 달리는 사람들도 옷차림을 봐도 당시의 기운이 쌀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지 건강 달리기와 같이 진행된 100km 산악 마라톤은 이미 해당 지역에 폭우와 우박, 강풍 예보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주최 측의 과역이 빚은 참사입니다. 게다가 지형이 험한 곳에 비상구조반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구조용 긴급물품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깐수성 산악 마라톤 대회는 중국 체육사에서 대참사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고 깐수성 정부는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산악 지역이라 지형이 복잡하고 우박과 폭우 및 강풍으로 대낮임에도 날이 어두워지면서 구조 작업이 더 지연된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대피소까지 가지 못한 마라톤 참가자들이 산악 코스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대회 운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깐수성 바이은시 당국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소통하시죠.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